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30분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들어보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6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그래도 시장이 좀 반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 차원에서 코스피 지수는 2560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코스닥은 860선에서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좀 단기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동일하게 현재 이동평균선 상에서 61선 상에서 지금 지지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시총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도 있고요. 코스피 현물 쪽에서는 매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이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세라기보다는 2600선을 좀 저항으로 하는 좀 박스권 정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음 주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그 강도가 좀 결정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나 지금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강도가 좀 결정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좀 단기 저점을 좀 확인이 됐으니 좀 이제 종목들은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대응 가능한 영역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 만큼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맞는 좋은 종목을 좀 선별해 나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볼만한 종목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조금 더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네,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상당히 좀 매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. K2전차에 이어서 K9전차에 대한 수출 소식들이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논의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어저께 발표됐던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한 수주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방금 오후장에 들어서서 그 비밀 유지가 좀 풀리면서 발표가 됐는데요. 호주의 퀸즐랜드의 전동차 공급 수주를 따내면서 1조 2천억 규모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만큼 지금 하반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조정자를 이용해서 좀 모아가신다면 4만 원 돌파 이전에 매수 자리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상반기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하반기 첫 거래일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